저희 또 이쯤에서 전환결에서 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은 일단 뭐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보합권이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일은 좀 쉬어가거나 소폭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요.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나 뭐 2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좀 대두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면서 종목별로 좀 급등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거듭되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시장 반등 분위기에서 뒤처지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도 키 맞추려 하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네, 대표님 그리고 또 항상 좀 이렇게 지금 시점에 주도주가 뭔가 이런 투자분들의 관심이 있으신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쪽 지금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?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새로운 주도주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주도주는 좀 없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무인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뭐 로봇에 대한 ETF 출시와 함께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서 뭐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구글과 테슬라 역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면서 관련주의 등락이 예상이 되면서 뭐 휴림 로봇이나 SBBB 테크 정도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국의 봉쇄 완화와 함께 다음 주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코리아나나 연우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 로봇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말씀 주셨고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? 뭐 국내 증시 다음 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뭐 시장 추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급하게 주식을 좀 늘리기보다는 상승과 급등 시에는 현금 유동성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. 뭐 일단은 중국의 봉쇄 완화나 춘절 수요 기대감이 시장 하락을 제한하지만 시장 상승도 분명히 2월 FOMC 회의 전까지는 크게 나타날수록 오히려 차익 실현 부담감은 그만큼 커지는 시점이로 보이는데요. 뭐 박스권 장세 연속으로 좀 보시고 현재 국내 시장이 7일에서 9일 가량 쉬지 않고 이제 상승을 한 상태이고 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. 오히려 단기 과열권으로 인식해서 매수가 크지 않다라면 오히려 이번 주에 약세를 좀 보이거나 뭐 이틀 이상 하락 조정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만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조금씩 이어간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스테이 하시고 조금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.